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아유, 요즘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네, 너무 덥죠. 아직 후덥지근하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요즘에 너무 바빠서 막 이제 일과도 바쁜데 네. 좀 틈틈이 또 기도도 저희는 해야 되니까 네. 저번 주에는 지리산을 다녀오고요. 네. 저번 주에는 경주에 네. 그 간포 쪽에 간포 바닷가 쪽에 문무대왕릉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 들려서 기도하고 또 영천 돌알매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네. 아세요? 그 동그란 바위 돌이 있는데 이제 그 소원을 비는 돌이래요. 그래서 네. 한 10kg 정도의 무게가 있는 돌인데 네. 기도를 하고 그 10kg를 들었을 때 먼저 들어봐요. 그러면 10kg 정도의 이제 감각을 알잖아요. 네. 그러면 기도하기 전에 먼저 들어보고 그런 다음에 기도를 해요. 자기가 소원이 있으면 꼭 한 가지만 네. 너무 많이 하면 소원을 안 이뤄주시거든요. 네. 딱 한 가지만.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한 다음에 다시 그 돌을 들었을 때 돌이 안 들리면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돌이 안 들려야죠? 안 들려야지. 반대네요. 네. 혹은 돌이 좀 무겁게 느껴져야지. 네. 먼저 들어봤던 10kg의 무게보다도 조금 무겁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돌이 아예 안 들리거나. 근데 저도 들어봤는데 들리긴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람 마음이겠지만 조금 무겁게 느껴진다고 생각을 하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들 다들 드시는데 들리긴 들려요. 근데 영 안 들린다는 건 좀 믿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안 들리거나 좀 무겁게 느껴지면은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그 돌알매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들렸다가 어제 그저께 도착했어요. 네. 선생님은 기도를 좀 많이 다니시는 것 같아요. 네. 틈만 나면 기도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네. 저희는 어차피 이제 신의 제자이기 때문에 기도가 일상생활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전안에서도 물론 기도를 하지만 저희가 산이나 바다나 이렇게 자연으로 기도를 갔을 때에는 전안에 저희가 모시고 있는 신령님을 저희 몸에 싣고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좋은 기운을 다시 받고 와서 다시 전안에 모시고 그리고 이제 또 기도를 하고 그런 걸 일상을 계속 반복하는 게 저희 일과인 것 같아요. 네. 뭐 그렇게 되면 심신이 다 정화가 되겠지만 네. 확실히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맑아지시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계속 이렇게 사회에서 일가만 보면은 스트레스도 많이 받지만 좀 찌들어간다고 하나요? 그런 네. 면이 있기 때문에 속세에 묻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네. 되도록이면 힐링이라고 하는데 그 힐링이 곧 기도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어요. 아, 오늘도 제가 좀 일찍 도착할 것 같아가지고 네. 전화를 드렸더니 네. 남한산성에서 또 기도하고 네. 계시더라고요. 오늘은 또 그 제갓집은 저희 이제 단골 손님을 말씀드리는 건데 네. 저희 제갓집 이제 굿이 끝난 제갓집과 그리고 앞으로 굿을 할 제갓집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의 그 선왕을 풀어주는 장소로 제가 가끔 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네. 남한산성은 뭐 다른 분들도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선왕풀이에 굉장히 좀 탁월한 효과가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네. 선생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네, 여러분들 요즘에 많이 힘드시죠? 아직도 이제 좀 코로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고 경제도 안 좋은데 그래도 희망을 갖고 지금 2020년 양력으로 7월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5월달이 이제 한 중순 정도 돼가고 있고 음력으로 5월달이고 이제 6월달이 되면은 이제 음력 6월, 음력 7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하반기에 들어가는데 네. 그 한두 달 남았어요. 그러면 네. 이제 2020년 상반기는 이제 거의 다 가고 조금 남았는데 하반기를 위해서 대박띠를 조금 예 알려드릴까 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희망을 가지시라고요. 아, 희망을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제가 12띠 중에서 네. 세 띠를 한번 꼽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첫 번째로 오늘은 소띠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요. 네. 네. 원래 소띠가 사유축해서
그 삼재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네. 작년부터 작년, 올해, 내년까지 3년 동안 삼재, 나쁜 재앙이, 세 가지 재앙이 든다 해서 네. 삼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뭐다 아시겠지만, 그치만 이제 그 삼재에 든다고 하는데, 원래는 삼재라는 게 3년에 끝나지 않고, 그 삼재 전후 해서 1년씩 더 해서 5년을 간다고 해요. 삼재라는 게. 그래서 이제 자기 생월달이 드는 해부터 다음에, 삼재가 끝난 다음에도 생월달이 지나야만이, 그러니까 1월달인 사람들은 빨리 끝나는데, 네. 12월달인 사람은 1년을 그냥 오롯이 또 삼재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네요. 거의 대부분 이제 앞뒤로 해서 5년 동안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왜 근데 삼재인 소띠가 네. 이렇게 당첨이 됐냐면요. 소띠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원래 이제 소띠의 기질이라는 게 뭐냐면, 소띠의 성향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제 소띠의 성향은 일복은 타고났고요. 소처럼 일하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네. 소처럼 일을 하라고 하는데, 소띠분들은 정말 일복이 터졌어요. 네. 그래서 소처럼 일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대부분 많으시고요. 네. 그리고 또 초년운, 중년운에 좀 고생을 많이 하세요. 하지만 소띠가 좋은 건 뭐냐면 말년운이 좋으세요. 네, 말려는요. 네. 보통 젊었을 때는 다들 열심히 살잖아요. 네. 근데 나이 들어서 말년운이 없으면 네. 정말 외롭고 힘들고 좀 불쌍하잖아요. 그쵸.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무속인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사람은 말년운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 소띠분들은 말년운에서는 굉장히 좋으세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죠? 소띠분들은 초년, 중년에 소처럼 일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성실하세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성실함은 타고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실을 바탕으로 계속 꾸준히 노력을 하기 때문에 네. 결국은 말년에 가서는 부를 축적한다. 근데 단 조건이 네. 소띠분들은요, 다른 분들은 한방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없어요. 차곡차곡 하나 차고. 하나 더하기 하나. 네. 그래서 차곡차곡 해서 월세방에서 전세방 가야 되고, 전세방에서 조그만 빌라, 아파트 이런 식으로 늘려 불려 나가는 거지. 네. 한 방에 누구는 뭐 주식을 한대든지, 누구는 뭐 펀드를 한대든지 뭐 이래서 한 방이 터지는 거는 소띠들한테는 좀 드문 일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소띠 같은 경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네. 주식이나 펀드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네. 하시려면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아요. 부동산이요. 네. 돈이 조금 모이시면 작은 거부터 시작을 하시는데, 네. 토지보다는 땅을 사지는 마시고요. 조그만 건물이 됐든, 조그만 상가가 됐든, 한 칸짜리든 두 칸짜리든, 그래서 네. 점점점점 불려 나가는 게 좋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소띠분들 같은 경우는 이 조상의 기운을 많이 타고 태어나세요. 조상의 기운이요? 네. 그래서 옛날에도 왜 소꿈을 꾸면 조상 꿈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듯이 이 소띠분들은 다른 띠보다도 네. 유독 조상의 기운을 많이 타고 태어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살면서 평생 조상에게 많이 빌어야, 부자가 돼요. 조상에게 빌어야죠. 네. 그래야 부자가 될수 있는 띠가 바로 이 소띠예요. 네. 네. 이제 그 소띠 나이별로 제가 조금 네. 짚어드릴 텐데요. 네. 24살 정축생부터 있잖아요. 네. 네, 소띠가 지금 이제 삼재로 24살 전축생부터 있는데, 네. 이 24살 24세 정축생들은 이제 사회 초년생, 사회에 발을 내딛는 초년생이잖아요. 네. 네. 근데 작년에 굉장히 이제 시끄러웠을 거예요. 이 정축생분들이 네. 굉장히 작년에 시끄러웠을 텐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좋은 편이나, 그치만 마음은 조금 답답할 수 있다. 네. 네. 좀 뜻하는 일이 100% 이루어지진 않아요. 예, 소띠라고 해도, 네. 올해는 좋다고 해도
100%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렇지만 조금씩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은 낫다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 특히 이제 상반기보다 하반기로 갈수록. 예. 그리고 이제 사회 초년생 분들이 이 올해 직장에 못 들어가시면 네. 내년까지 힘드시거든요. 내년까지 힘드신데 올해는 가을에 운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가을에 그 찬스를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가을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36세 을축생이 네. 있어요. 36세 을축생이요? 네. 을축생인데 이제 36살쯤 되면 보통 이제 혼인들 많이 하시죠. 네. 결혼하신 분도 있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결혼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은 좋은 귀인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운이 들어올 때 좋은 사람도 만나는 거고 네. 좋은 이런 기운이 있을 때 일도 잘 풀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올 가을에 이제 이 정축생분들 36살 정축생분들은 네. 올 가을에 좋은 이제 올 초부터도 만났을지도 모르지만 네. 올 가을에 그 혼인이 성사될 가능성이 커요. 네. 선생님 36살은 을축생이시죠? 네. 을축생이에요. 네, 네, 네. 네, 36세 네. 을축생. 네. 그리고요. 만약에 이제 결혼을 하신 분들이 또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자녀운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없던 아기가 생기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실패했던 이제 임신이 되든지 이런 좋은 운이 있어요. 36세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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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직장에 이제 직장운도 좋으신데요. 네. 직장에 승진운도 있으셔갖고 막 이동수도 있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직장에서 예를 들면 승진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좋은 직장으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서 가신다든지 네. 이런 직장운도 굉장히 좋으세요. 네. 그리고요 문서운이 있으세요. 문서운요. 그래서 네. 아직은 조금 작지만 문서운이 들어와 있는데 네. 문서운이 있을 때 문서는 잡아야 되고요. 네. 문서운이 없을 때는 잡아도 안 좋은 문서를 잡게 되거든요. 아. 그래서 꼭 문서운이 들어왔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꼭 물어보고 하잖아요. 네. 저 문서운 들어와 있나요? 저 올해 집 사도 되나요? 아니면 뭐 사도 차를 사든 집을 사든 네. 뭘 사든 그런 건 다 문서에 해당하거든요. 그리고 결혼도 사실은 문서예요. 결혼에 결혼지요. 사인하잖아요. 그러네요, 혼인신고 선생님.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문서운에 해당이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서운이 좋은 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결혼으로 그 문서운을 푸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얻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뭐 집을 사거나 이렇게 차를 사거나 해서 그런 문서를 불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서운이 들어와 계시는데 이게 좋은 문서운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반기에 가을이 돼서 문서를 잡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좋은 문서를 잘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나이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요. 또 하나 있어요. 네. 네. 그 귀인의 운이 있으신데요. 사업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네. 36세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누가 도와주거나 귀인이 들어와서 누가 뜻하지 않게 도와주거나 네. 이 스폰을 해주거나 이런 말들이 오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귀인의 도움으로 네. 뜻하지 않는 사업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데 근데 절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동업은 하시면 안 돼요. 귀인의 도움을 받더라도 본인 명의로 한 사람의 명의로 그 스폰사의 명의가 아니라 본인 명의로 하셔야 되고요. 네. 본인이 운이 좋기 때문에 기운이 좋기 때문에 본인이 하셔야 성공을 하시고요. 네. 그리고 그 대신 같은 이름이 들어가서 동업은 안 돼요. 동업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그게 주의사항이에요. 네. 네. 아주 중요한 정보네요. 네. 그리고요. 네. 이제 48세 개축생인데요. 48세 개축생 분들도 참 굴곡이 많으셨죠. 네. 인생을 참 굴곡 있는 인생을 많이 사셨는데 네. 특히 48세 개축생 분들은 한 4, 5년 전부터 안 좋으셨을 거예요. 네. 네. 3년, 뭐 1, 2년 전부터 삼재가 들어왔다 해도 그 전부터
어쩌면은 인생 자체가 삼재였을 수도 있을 법한 분들이 많아요. 네. 그 정도로 굴곡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잘 됐다 안 됐다, 잘 됐다 안 됐다, 그리고 돈을 벌었다 까먹었다, 벌었다 까먹었다. 네. 지금 생각해보면 내 손에 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네. 열심히는 누구보다도 열심히는 살았는데 왜 나는 지금 돈이 없지? 지금 딱 그런 시기거든요. 그쵸. 그치만 용기를 잃지 마세요. 48세 개축생 분들은 반드시 잘 됩니다. 네. 제가 이거는 확신할 수 있어요. 오. 물론 이제 사주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죠. 하지만 네. 대체적으로 48세 개축생 분들은요, 한 50세가 넘으면 네. 요 삼재가 49에 끝나거든요. 네. 그러면 50세까지는 자기 생활달에까지는 안 좋다고 했잖아요. 네. 50세가 넘어서 51, 빠르면 한둘이고요. 네. 52세, 셋부터 좋은 기운이 대운이 열립니다. 아. 대부분의 개축생분들이. 네. 그래서 그 기회를 꼭 포착하셔서 지금 몇 년은 조금 힘드시지만 네. 낙심하지 마시고 좀 기운을 차리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48세 개축생분들이 작년에 47살 성주운이 들었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성주운을 받아라. 어? 그리고 뭐 성주운이 들어왔으니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일을 벌리신 분들이 많이 계셨을 텐데 네. 그런 분들은 다 쫄딱 망하셨을 거예요.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네. 이 성주운이 네. 오롯이 들어온 게 아니라 삼재를 통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냥 성주운만 들어와도 사실은 반은 좋고 반은 안 좋다 해요. 호사다마라고 하잖아요. 호사다마. 좋은 일이 있을 땐 꼭 탈이 있거든요, 끝에. 네. 그래서 항상 100이면 50%. 50%는 좋은 게 들어오고 50%는 항상 나쁜 게 같이 껴서 들어와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항상 중요한 건데 특히나 요번 이제 48세 개축생들은 작년에 성주운이 들어올 때 참 좋은 운인데 안타깝게도 삼재와 더불어서 같이 끼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절대 사업을 하셨으면 시작을 하시거나 투자를 하시거나 새로 뭘 하시면 안 되는 운이셨을 텐데 어딜 가면 성주운 받아라. 좋은 운 들어왔으니까 대운 들어왔으니까 뭘 좀 해봐라. 이렇게 해서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제가 장담컨대 거의 99% 망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이 성주운을 100% 발휘를 못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기를 잃지 마시고 이것도 다 발판이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시작해서 망했을 지연정 내년 삼재까지만 잘 무난히 넘어가면 네. 그 다음에 50세가 넘어서 51세, 52세 그리고 늦어도 53세부터는 대운이 또 한 번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그 대운을 10년 대운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물론 이제 대운 들어오는 시기가 달라요. 1세에서 들어오고 2세에서 뭐 이런 건 또 이제 복잡한 얘기지만 그렇게 들어오는 게 있는데 그 대운에 맞춰서 10년 대운이 들어오거든요. 어떤 분들은 20년도 들어오고 30년 대운도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개축생 분들 중에. 그래서 말년복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네. 죽을 때까지 돈복이 있으실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힘드시지만 이 역경을 조금만 한 2, 3년만 그냥 나 죽었소 하고 요럴 때 조금 쉬어간다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요럴 때 조금 천천히 가시고 조금 내가 좀 버는 게 없더라도 입에 풀칠만 하면 되니까 요렇게 해서 조금 몇 년은 조금 이렇게 내가 몸도 좀 생각하고 여러 가지 사업 계획도 다시 하셔서 네. 그래서 이제 그 2, 3년 후를 내다보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48세 개축생 분들도 주식이나 펀드는 절대 안 되고요. 네. 돈이 있으시면은 투자도 안 되고 이제 부동산 쪽에 부동산 쪽에 투자를 하시려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소띠 분들 중에서도 이 48세 개축생 분들이 제일 조상의 기운을 많이 타요. 그래서 어디 가면 신가물이다, 조상가물이다.
뭐 신의 기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네. 하지만 이제 그것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섣불리 그런 거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는 잘 그런 얘기 들었다고 해서 한 번에 뭐 하지 마시고 10군데, 20군데 자기가 납득이 될 때까지 그런 거는 하시는 게 좋고, 그만큼 그래서 꿈도 잘 꾸고 네. 조상 기운을 타기 때문에 조상한테 많이 빌어야지 재물이 느는 그런 나이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조금 강하게 들어와요. 네. 그리고 이제 60세 신축생이 있는데요. 네. 60세 신축생이 사실은 그 소띠 중에서 제일 좋다고 볼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48세 개축생하고 네. 60세 신축생을 거의 동등하게 보는데요. 네. 동등 1이라고 보는데 이 그럴 정도로 신축생도 좋으시거든요. 네. 작년까지는 몸수도 안 좋으셨을 거고 굉장히 뭐 풍파가 정말 60세야말로 환갑이 될 때까지 풍파를 겪으셨을 거예요. 계속해서. 네. 오히려 개축생은 50대부터 좋아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신축생 분들은 아마 60세까지 풍파를 계속 겪으셨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인제부터 재물과 문서운 그리고 금전운이 모두 상승을 해요. 아, 모두요? 네. 그리고 60세 나이에도 짝이 없으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뭐 이혼을 하셨든 사별을 하셨든 이제 혼자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데 네. 그런 분들은 또 인연도 만날 운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인연을 지금 이제부터 만나시면 아마 100년 해로 하실 거예요. 100년을. 네, 죽을 때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인연을 만나실 거예요. 네. 늦게 만나신 것만큼 아주 행복하게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요. 그렇게 이제 100년 해로도 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네. 이 60세 신축생 분들이 좀 말이 많으세요. 말이요. 네. 그래서 이 말로 인해서 경거망동을 하면 네. 입설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입설 구설수에 올라서 내년에 네. 올해가 아니에요. 내년에 화를 입으실 수 있으세요. 아. 그러면 2, 3년 동안 계속 그게 같이 가요. 아. 그렇기 때문에 올해 조심하시면 내년도 좋고 2, 3년 동안 좋지만 올해 입설수, 구설수, 경거망동을 하시면 네. 입을 잘못 놀리시면 네. 말을 잘못하시면 그러면 내년부터 구설수가 2, 3년 동안 지속이 되시기 때문에 네. 그 말조심을 특별히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선생님. 네. 이제 60세 정도 되시면 하고 싶은 말 다 하시고요. 네. 남들 신경 안 쓰시고 내가 뭐 살아봐야 얼마나 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잖아요. 네. 하지만 아직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몇십 년 남으셨거든요. 그래서 잘 또 그리고 이 신축생 분들이 명도 길어요. 그래서 뭐 노후도 철저히 이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 입설 구설수에 잘못 올라가면 몇 년 동안 힘들기 때문에 말 조심을 특히나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일이 올해 좀 잘 풀린다 해서 너무 욕심을 내시면 안 돼요. 이럴 때일수록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고 하잖아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네. 네. 아, 오늘은 이렇게 60세까지 네. 그 하반기 대박기 나이별 운세 네.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네. 네. 이게 정말 소띠분들한테 좋은 정보가 됐으면 하고요.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소띠분들 파이팅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